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우리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갈게요. 다른 때랑 틀려서 좀 문제 위주로 갈 거예요. 청리 중국이 중국의 문호개방이라고 제목이네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대화 운동이 웃긴 게 많이 나왔네요. 1851년에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신해혁명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이 여섯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순서 문제, 그지? 순서 문제. 태양변의 신. 그죠? 태양변의 신. 앞글자만 한번 해봤어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그죠? 맞아? 태양변의 신을 봤고요. 이 하나하나는, 그지? 배경을 여기 보면, 배경과 중심인물이랑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랑 결과 이런 게 있어요. 양무운동운동. 배경은 뭐고 어떤 사람이 했고 결과가 어땠다. 배경과 중심인물하고 결과. 배경, 중심인물, 결과. 배경, 중심인물,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배경과 중심 인물을 정확하게 보고 결과가 어땠다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1번, 오렌지 1번 볼게요. 청해 세태. 자, 어떤 날이, 어떤 국가든지, 이렇게, 나라가 역사 되돌아보면 망하기 직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그지? 당연한 거야. 아주 심해.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부여, 부족, 자연재해,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것까지 꼭 더해지더라 이거죠. 또 농민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와. 응? 일반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와.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지. 공무원들, 높은 사람들은 뭐 난리 났고, 못 사는 사람들도 못 살겠다고 아예 들고 일어날 정도고, 그지? 항상 그래요. 모든 국가의 말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못 사는 사람들 왜 도와주는지 알아? 정권이 무너져, 그 사람들 들고 일어나면. 못 살겠다. 이판사판인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중산층들만 죽어나는 거지. 혜택도 못 보고 세금만 맨날 내는 거야. 세금. 피부에 안 와닿죠? 한번 나이 먹고 세금 내봐. 기분 나쁠 거야. 되게. 자, 영국하고 청나라의 무역구조가 편무역에서, 이 편은 뭐야? 뭐 한편으로 이게 타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삼각무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의 공행무역, 청이 영국으로부터 많은 은을 획득합니다. 그러면 공행이 뭐냐? 별표 어디 있어? 광저우에서 서양 상인하고 무역할 수 있는 특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중국의 상인조합이에요. 외국과의 무역을 독점한, 그죠? 특권을 받은 그런 애들을 갖다가 공행이라고 해요. 뭐야, 공행이 영국으로부터 은을 많이 벌어들였나 봐요. 삼각무역은 뭐예요?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게 밀 수출합니다. 아편을 인도에서 아편 같은 게 되게 고가잖아요. 그죠? 비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돈 내고 사야 되니까 이게 은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인도는 영국 거잖아. 그지? 이게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결국은 다 이 은이 어디로 가겠어? 다 일로 가겠지? 그지? 그죠? 머리 좋죠?
지금 이런 나라들 역사적으로 봐도 만만한 나라들 아니야. 절대 손에 안 봐, 선진국들.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게 밀 수출해요. 첨가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만회하려고 저런 걸 했어요. 그래서 청에서 은을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17에서 18세기, 17세기면 1601년부터, 그죠? 1700년까지, 그치? 1700년까지 17세기지. 그죠? 18세기까지 편무역이었는데, 그죠? 영국에서는 청나라의 차랑 비단이랑 도자기를 수입해 가고, 영국 거는 뭐갈게 없어. 돈을 내야지. 그죠? 은으로 했지. 무슨 지폐를 줬겠어? 그럼 안 받지. 그지? 아편 전쟁 볼게요. 1차 아편 전쟁은 1840년이고요. 2차는 1856년이에요. 외워주세요.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청에게 밀수출을 했죠. 청이 은이 유출되겠지. 그러니까 재정이 악화돼요. 안 좋아져요. 나라에 돈이 안 돌아. 그냥 다 영국으로 새니까. 또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니까 짜증나겠죠. 청이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서 영국 상인의 아편을 몰수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영국이 공격합니다. 청나라가 패배하죠. 무슨 조약을 맺겠지? 조약은 뭐겠어요? 돈 내놔겠지. 너네 때문에 우리 영국 군인 죽었으니까 다 물어내. 그지? 다 물어내. 총알값 내놔. 이런 거야. 청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그걸 보고 배상금이라고 그래요. 배상금.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그리고 홍콩을 한량, 여기 단어가 나왔네요. 다른 나라에 주는 거야. 뺏긴 거야. 뺏긴 거야. 한마디로. 홍콩은 아예 영국께 되는 거야. 홍콩을 넘겨줍니다. 공행을 폐지합니다. 아까 공행이 은을 갖다가 영국 사람들은 공행이 되게 밉겠죠. 그죠? 공행이 폐지됩니다. 자, 1차 아편 전쟁으로 결국은 이 다섯 개 항구 개항되고 그러니까 문호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외워야 될건 문호가 개방됩니다. 이 아편 전쟁의 이 난징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야. 당연히 전쟁 졌는데 무슨 평등하겠어. 다 불평등 조약이지. 그지? 난징 조약이나 추가로 맺은 조약에서 협정 관세,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인정. 불평등 거야. 자, 2차 아편 전쟁 볼게요. 난징 조약 체결 후에도 영국의 수출이 크게 늘지 않았어. 영국이 불만이 원래 돈 벌으려고 이걸 한 건데 짭짤하지가 않아. 그죠? 영국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로우 사건, 자, 에로우 사건 옆에 볼게요. 광저우에서 청해 관리가 에로우에 올라가서 중국인 해적 용의자를 체포한 거예요. 영국은 청해 관리가 에로우에 개항된 영국 국기를 모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죠? 구실이 참 멋지죠? 그죠? 국기를 모독하였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전쟁은. 그러니까, 일단 그 국가의 상대 국가에서 밉게 보면은 아무거나 건수 잡아서 그냥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켜요. 아까 협정 관계, 여기에 나왔던 거네요. 협정 관세라는 단어가. 그죠? 아닌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세를 스스로 부과하지 못해.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 따라 부과하는 거. 관세라는 게 뭐야?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영국이면, 그죠? 영국 물건이 일로 들어올 때, 그지?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 물건에다가, 이 상품에다가 관세를 매기죠? 그죠? 10% 관세를 매기든 20% 관세를 매기든 매겨요. 그리고 그 돈은 중앙정부 중국에서 먹는 거겠지, 그지? 그게 관세란 말이야.
근데 관세를 중국에서 부과를 못해. 누가 부과해? 영국이 부과하는 거야. 영국이 부과해. 거기다가 관세를 제대로 매기겠어? 그래, 형식상 1%, 그래, 니네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지? 그런 거야. 그래서 관세를 올리려면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청이 자주권, 관세 자주권을 뺏긴 거죠. 완전히 나라가 헛개비 되는 거야, 이런 거. 그죠? 자, 에로 사건 아까 봤죠? 2차 나편전쟁은 에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어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프랑스는 왜 꼈을까? 콩고물 얻어 먹으려고, 그죠? 베이징이 점령됩니다. 아까는 난징조약이었죠? 요번엔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추가 개항을 합니다. 추가로. 아까 다섯 개한 군데 더 많이 개항하죠. 그 다음에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받아요. 그죠? 크리스트교를 저기, 포교할 수가 있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공사가 이제 그저 베이징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사에 최소한의 경찰 병력은 오고 왔다 갔다 하겠지. 전쟁에서 졌는데, 그지? 응? 뭐 눈치 보겠어? 그지? 그런 거 없겠지. 그 다음에 두 개가 조약이 하나가 아니네요. 베이징 조약도 있네요. 영국의 주룽반도를 또 뺏겨요. 주룽반도. 저번에 주룽반도 한번 봤었는데, 그죠? 다시 한번 볼까? 텐진을 개항합니다. 텐진은 영국의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재했어. 아, 중개 수수료 받은 거야? 부동산 하는 것처럼 연해주를 얻었어. 대단하죠? 새끼들 하는 짓이. 다 우습죠? 여기를 먹은 거야. 그때 먹은 거야.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 중개한 대가로. 중국이 힘이 없잖아, 지금 이때, 그지? 이때다 하고 먹은 거야. 여기가 우리나라나 중국이잖아, 그지? 응? 땅 주인이 여기가. 마지막을 보면은 이 새끼들은 여기 모스크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살던 애였잖아. 여긴 살지도 않았어. 여긴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지. 몽골,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여기 대충 살았던 거지. 그죠? 주룽반도가 저번에 어디였냐? 여기 어디였죠? 찾아보자. 5분 남았네. 일단은 요거 누르고선 한번 찾아볼게요.